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13세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모든 편의시설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금천역도 1.5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하기는 불편하지만 차량으로 7, 8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지역인데 도시가스와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조치 없는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집이 제가 오늘 소개할 집입니다. 대지 면적은 118평이고 건물 1층과 2층을 합쳐서 35평입니다. 여기는 모두 13개의 필지가 있고 대지 면적은 80평대에서 140평대까지 다양한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문이고요. 이 옆쪽으로 출입문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또 고객님이 원하는 타입대로 다 맞춰서 지을 수 있습니다. 목조로 지을 수도 있고 콘크리트로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주차는 앞뒤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설계를 옆쪽으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 담도 이 큐블록으로 해놨고 조경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저 뒤쪽에는 경사가 약간 있는데요. 저쪽에는 공사를 달리해서 벙커 주차장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뒤쪽까지 모두 13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목조주택으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스타코와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문을 닫을 때 이 레바를 위로 올리면 밀착이 되는 그런 방화문입니다.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오늘 소개할 집은 전실은 약간 작습니다. 1층과 2층을 합쳐서 면적도 35평이고 방이 두 개짜리 타입이라서 대가족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화이트톤의 신발 수납장이 세 칸이 있고 이 망임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면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 왼쪽에 거실과 안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주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1층 바닥 면적 20평에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더군다나 1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 면적보다 더 작아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모든 벽지와 이 주방 인테리어를 밝은색 화이트톤으로 해서 많이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주방도 화이트톤으로 상부장과 하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가구는 전부 다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신발장까지 다 한샘 제품이고 주방에도 이런 환기 창문이 있어서 열어놓으면 주방 쪽에도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환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샤시는 이노틱 3중 유리를 사용했고요. 이거는 독일식 시스템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은 이 앞쪽에 이렇게 4인용 정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스탠드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를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뒤쪽에 전기 콘센트가 있어서 저 벽 쪽에도 이렇게 한 대를 세울 수 있지만 바로 뒤에 이 하이라이트 인덕션에서 조리를 하실 때 동선이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냉장고가 있다면 이 집은 1층에 이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이 꽤 넉넉한 편인데요. 이 안쪽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뚜라미 1등급 대용량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환기 창문이 크게 있네요. 이 보일러실에 의외로 환기 창문이 없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있고 여기 세탁기도 세울 수 있고 건조기가 있다면 건조기도 놓고 요 폭이 넓어서 오늘 이 집은 이렇게 미닫이 문이지만 저 안쪽에 냉장고를 추가로 또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의 거실입니다. 2층에도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위치에 이 정도 거실이 있고 여기는 모든 방과 거실에는 온도 조절기도 다 각각 다 있습니다. 여기 인터폰도 있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1시가 약간 안 된 시간인데요. 햇살은 아주 잘 들어옵니다. 지금 거의 정남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1층과 2층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이 1층의 안방인데 많이 넓지는 않지만 붙박이장 4칸짜리 문짝 8개짜리 붙박이장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저 안쪽에 있는데 이 안방에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옆쪽에 여기는 또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문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1층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집에 있는 화장실이랑 크기도 비슷하고 이 안쪽에 샤워 부스도 있고 목욕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많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 창문이 있어서 열어놓으면 환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납장들이 오랜만에 나무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 화이트톤 인테리어랑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집들은 다 생기는 이런 공간에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창고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꽤 넓은 크기의 베란다가 하나 있고 아래층이랑 제가 사이즈를 쟀을 때 면적은 똑같았는데요. 더 넓어 보입니다. 여기는 아래는 시스템 창이 분할 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이 거실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정면에 이 2층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도 면적이 베란다 치고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서 이 뒤에 있는 이 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여기가 2층 화장실이고 여기는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쓸 수 있게 안쪽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기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두 식구가 사시다가 그냥 자녀가 놀러 왔을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여기가 아래층에 있는 방이랑은 원래는 똑같았는데 아래층에 있는 방은 저쪽 벽면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죠. 붙박이장이 없어서 면적은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도 에어컨도 여기 달려 있고요. 이 뒤쪽에 드레스룸을 만든 것 같은데 현재 문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문을 만들고 그냥 시스템 행거 정도만 이렇게 돌렸으면 될 것 같은데 안쪽에 또 밝은 색상 문짝 6개짜리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도 온도 조절기도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 면적이 넓은 전원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이지만 계획 관리 지역처럼 편의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타입대로 맞춰 지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건축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